안녕하세요. 재밌는 자동차 이야기 오토튜버입니다. 제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얼마 전 산타페 페이스리프트가 출시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SUV를 대표하는 자동차다 보니까 많은 관심들을 가지셨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홈페이지를 좀 살펴보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격은 얼마인지, 가성비 좋은 트림은 어느 정도인지, 최고 트림은 모든 걸 다 집어넣었을 때 얼마 정도 가격이 나오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익스테리어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DRL이에요. 되게 날카로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그릴도 엄청 큰 그릴에 헤드램프까지 경계를 없애는 바람에 굉장히 좌우로 벌어진 느낌.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좌우로 그릴은 벌어져 보이는데 차체는 좀 약간 시각적으로 작아 보이는 느낌이 든다는 게 희한하긴 합니다. 그리고 뭐 디자인을 보시는 분들은 이 선들이 지향점이 없이 막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디자이너가 아니라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지향점이 없다는 그런 지적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개인의 취향이죠. 디자인은 뒷부분도 이렇게 그래픽이 좀 바뀌었죠. 여기에 깜빡이가 두 군데씩 들어가고요. 리플렉터가 쭉 있고, 이 두 군데만 이제 반사가 되는 것 같고 얘는 반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커넥티드 램프, 근데 램프 역할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보자면은 이 팰리세드에서 계승된 콘솔, 하이 콘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쪽에 버튼들이 여기서 팔이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어떤 버튼이든 누를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제 버튼의 글씨가 빛이 좀 비치면 좀 안 보인다고 해요. 그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주행 모드 다이얼도 되고 터레인 모드도 되고, 이 다이얼 하나로 두 가지 모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버튼 기어 셀렉터가 들어가 있고, 저는 디지털 버튼보다는 이런 물리 버튼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느낌도 좋고, 여기서 보면 이쪽에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좋고, 아래쪽에 히든 스페이스가 있어서 이쪽에도 수납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여기를 열면 또 수납 공간이 되고, 여기가 휴대폰을 이렇게 세로로 집어넣으면 여기서 충전이 되거든요. 이렇게 말이죠. 제 휴대폰이 지금 갤럭시 S10 5G인데요 충분히 수납이 되더라고요. 충전도 되고요. 캘러그래프의 경우에는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가죠. 아까 보시면은 요 라디에이터 그릴이랑 캘러그래프가 좀 달라요. 패턴이 좀 다르고, 그리고 인테이크 그릴도 마찬가지고, 요런 게 좀 차이점으로 부각되고요. 그리고 스키드 플레이트도 패턴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위에도 그렇고, 요런 부분이 차이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내장을 보면은 나파가죽 시트가 들어간다는 거, 콘솔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대요. 이런 부분 좀 차이점인 것 같고, 이 펀칭이 되어 있는 스티어링 휠이 들어간다는 거, 스포츠 페달이 들어간다는 것도 차이점 같습니다. 네, 인조가죽으로 이렇게 크래시 패드를 감싸는 것도 좋고, 무드 램프도 들어가고, 도스카프도 메탈로 되어 있고, 이 정도가 이제 캘러그래프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죠. 가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총 4가지의 트림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프리미엄 초이스, 프레스티지, 캘러그래피. 이렇게 4가지의 트림이 있는데, 지금 파워트레인은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5인승이냐 7인승이냐 이게 좀 차이점인데, 4륜 넣고 7인승으로 하게 되면 좀 많이 비싸지죠. 그리고 300만원 정도 비싸지네요. 그리고 그냥 7인승만 넣으면은 한 60만원, 64만원 정도가 더 비싸집니다. 저는 5인승 2륜으로 기본으로 한번 뽑아볼게요. 이따가 그리고 풀옵션일 때 7인승 4륜 모델로 한번 뽑아볼 거고요. 아무래도 가성비 모델을 생각해보자면은 프리미엄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총 차량 가격은 3,122만원입니다. 기본 품목은 굉장히 풍부해요.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게 프리미엄의 기본 품목입니다. 엔진이랑 미션 구성 똑같고요. ISG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 RMDPS 스티어링도 들어가 있고, 전자식 변속 버튼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반자율 조정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내장에서 클러스터가 4.2인치 컬러 LCD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8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는 거 정도가 프리미엄 트림의 특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한 것들은 다 있기 때문에 가성비 모델을 원하신다면 프리미엄을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선택 품목을 한번 골라볼게요.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고, 듀얼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스마트 주행 모드, 하이패스 시스템, 블루링크. 128만원짜리 그 옵션인데요. 이거는 좀 넣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토 에어컨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있거든요. 미세먼지 센스 오토 디프그, 공기 청정 모드도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하이패스 시스템도 여기 들어가 있고, 블루링크도 들어가 있고,
이거는 좀 넣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스 1 이것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안전 하차 보조, 후석 승객 관리, 이 정도면은 88만원인데 이건 넣어주는 게 좋겠죠. 아무리 가성비 모델이라도 한 이 두 개 정도는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빌트인 캠, 보조 배터리 포함, 내장 블랙박스예요. 근데 제네시스 GV80 같은 차들에 도입되었다가 너무 그 배터리가 방전 사태가 많이 일어나니까 보조 배터리까지 포함해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필요 있나 싶기도 해요. 잘 찍히지도 않는다고 하고 여러 가지 아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건 뺄게요. 이건 그냥 애프터마켓 블랙박스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앞으로 몇 가지 더 차가 더 나오고 얘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때 이걸 선택해도 될 것 같아요. 플래티넘 뭘까요? 예, 디지털 키,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아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옵션으로 나와 있네요. 자외선 차단 유리, 레인 센서, 220V 인버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108만원인데 와 이거를 빼놨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어도 되지만 스마트 무선 충전 이런 거를 빼놨네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이거는 그냥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가성비 모델이니까 무선 충전 같은 건 충전기 애프터마켓에서 2만 얼마면 사고, 그리고 자외선 차단 유리는 어차피 틴팅할 거잖아요. 뺄게.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루프렉, LED 실내등 역시 가성비 모델에서는 안 써도 그만. 그래서 가격은 3,338만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가성비가 좋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3,338만원 이 정도면은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자, 프리미엄 초이스는 별거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 운전석 8웨이 전동 시트, 동승석 8웨이 전동 시트,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스마트 파워타일 게이트 이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넣어주면 80만원 정도가 더 비싸져요. 혹시 저 파워테일 게이트 같은 거 있으면 편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넣어준다면 83만원이 더 올라갑니다. 3,338만원에서 83만원 정도 더 비싸지면 프리미엄 초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지나가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볼게요. 프레스티지부터는 내비게이션이 10.25인치가 아마 기본 탑재일 거예요. 그래서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가 빠지고 현대 스마트 센스도 빠집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기본 품목 한번 보시죠. 후속 취추 모드가 있네요. 예, 이것도 기본으로 들어가고 사운드 시스템은 6스피커예요. 예, 10.25인치 스마트 내비게이션이 들어갑니다. 블루링크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그 선택 품목들이 빠진 것 같고, 그러면 한번 가격을 보시죠. 3,514만원인데요. 스마트 센스 2가 59만원짜리,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얘네들은 뭐 없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다른 거 볼게요. 희한하게 이 트림에선 또 빌트인 캠이 베스트로 올라와 있네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안 넣을게요.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후측방 모니터, 서라운드 뷰 모니터, 한답해 편의사양들을 느낄 만한 트림이니까 이건 좀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플래티넘 2 크릴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네요. 크릴 사운드 시스템 아무래도 이 정도 넣어주면 크릴 사운드 시스템도 넣어서 음질도 높여주고 또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들어가니까 이거는 좀 추가해주죠. 컴포트 이게 뭘까요? 네, 이거는 운전석 8웨이 전동 시트,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레인 센서, 자세 메모리 시스템 이것도 넣어주죠. 아무래도 이 정도 급이면은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현대 스마트 센스 이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가 있어야 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렇게 경고등 들어오는 건데 이게 들어오면 편하겠지만 없어도 사실 운전하는데 큰 문제는 없거든요.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얘네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추가를 안 할게요. 59만원짜리는 추가를 안 하고 선루프도 추가 안 하고, 네, 가격은 3,896만원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최신 차를 타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들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제가 2륜으로 뽑았어요. 5인승에. 근데 캘러그래피는 풀옵션을 한번 넣어볼 거니까 4륜으로 7인승으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캘러그래피를 일단은 4,276만원이에요. 가격 자체가 엄청 높죠. 4,276만원에 시작을 합니다. 캘러그래피를 만약에 5인승의 2륜으로 캘러그래피를 뽑아보면 3,986만원에 시작을 하거든요. 4륜에 이렇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색상은 따로 안 뽑을게요.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니까 따로 뽑지는 않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밝은 톤이 좋아서 그냥 밝은 톤을 선택을 할게요. 자, 옵션을 보겠습니다. 빌트인 캠 좋아하는 옵션은 아닌데 풀옵션 한번 뽑아볼 거니까 넣을게요. 그리고 크레 사운드 시스템 넣고요. 플래티넘 3 여기에 보면 디지털 키, 무선 충전, 220V 인버터가 들어갑니다. 넣습니다.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이렇게 했으니까 추가, 파노라마 선루프도 추가. 그리고 얘네들 이거는 선택 품목인데 사이드 스텝 이거 넣어줘야죠. 펫 패키지,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넣어주면 좋겠지만 저희는 애완동물을 안 키우기 때문에 혹시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3만원 밖에 안 하니까 넣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러기지 패키지, 이것도 굳이 넣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LED 라이팅 패키지, 이 바닥에 이거 나오는 거, 네, 바닥에 이게 나오네요. 러기지 선바이저 램프, 테일게이트 램프도, 와 LED네. 글로브 박스도 LED, 괜찮은데요? 넣어주죠. 펫 패키지 2, 얘는 필요 없다고 했고,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왜 이렇게 비싸? 태블릿 두 개 넣어주는데 118만원이면 태블릿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설치비까지 포함이겠죠? 근데 이거 너무 비싼데? 이 돈으로 편의점 같은 데 보면 여기 설치하는 이 거치대가 있거든요. 거치대랑 그리고 아이패드 한 6세대 정도 중고로 사가지고 설치해주면, 아니면 뭐 갤럭시 탭이라든가 중고로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이거보다 싸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넣으면은 4876만원이고 빼면은 4758만원 정도, 5000만원은 안 넘네요. 그러니까 최고 가격은 소렌토보다는 좀 저렴한 것 같아요. 시작 가격은 소렌토보다 좀 비쌌는데 최고 가격은 소렌토보다 조금 저렴하게, 오묘한 가격표입니다. 어느 정도 소렌토를 겨냥해서 좀 경쟁을 할 수 있게끔 가격을 뽑아놓은 것 같고요. 풀옵션 4758만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00만원은 안 넘는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